컴퓨터 들고 수리하러 찾아올까봐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만 요즘 정말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융합이 되고 그 중심에 저는 바이오 산업이 있다고 보거든요.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 중에 이제 IT 산업도 있고 나노도 있고 예를 들면 그거 아세요?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다가 찾아낸 게 mRNA라는 게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산업 쪽에서 만든 건데 이게 만들면 부서지고 만들면 부서지니까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다가 이거를 반도체 하는 나노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들이 보고는 자기들이 항상 쓰던 그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들어서 쓰니까 지방질 초미세 입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씌우면 파괴 안 되고 쓸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만들어진 게 파이저 백신, 모더나 백신.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.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계신 자라나는 꿈나무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한정 열려있는 가능성의 시대. 정말 지금 현재 21세기는 가능성의 시대에 살고 계신 분들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또 수상 받은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